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직접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9분경 서구 백석동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창고 용도로 쓰이는 컨테이너에 설치된 공기 압축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 한 개동과 공기 압축기가 불에 타면서 422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5시 56분경에는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상가 기계실에 설치된 부스터 펌프 판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고 건물 일부와 판넬 등이 불에 타면서 11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3시 24분경에는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고 건물 내벽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5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6분경 서구 오류동 북청라 IC 입구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주행 중인 25톤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등 3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54분경에는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 해안도로 인천 방향 인근 도로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는 주행 중인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의 초입인 11월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난방기기 사용을 시작하는 시기로 화재 위험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장판이나 난로와 같은 전열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적정한 온도 유지와 물어발식 콘센트 사용 또한 금지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관님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